보이고 떠나는 완전 절친 여행 영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여행하고 있는 김보미 강사입니다. 오늘은 관광에서도 길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요즘에 G사에서 나온 그 지도도 너무 잘 돼 있긴 하지만은 또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요. 저와 함께 길 물어보면서 표현들 익혀보도록 할 거고요. 그 전에 제가 오늘은 국립공원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. 바로 오늘 만나볼 곳은 호주의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. 제가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 그랜드 캐니언도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국립공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공원도 너무너무 멋있지만은 약간 이런 미국 쪽이나 호주나 캐나다 쪽으로 가게 됐었을 때 그 국립공원의 그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정말 그쪽은 이게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큰 서식 지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런 뭐 환경도 볼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동물들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급류타기도 가능하고요. 뭐 암벽 등반 같은 것들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매니악들이 여기를 찾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또한 그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또 우리 그 세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도 선정이 되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데요. 시드니에서 9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해서 주변 근처 정말 90분이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호주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. 저도 약간 호주에 있는 그런 국립공원, 호주에 있는 자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당연히 동물 때문인 것 같아요. 전 정말로 캥거루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캥거루가 진짜 막 근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래서 좀 보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코알라도 유명한데 요즘에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쿼카라는 그 쥐까죠? 걔, 셀카 찍어주는 걔를 진짜 많이 보고 싶어서 요즘에 솔직히 호주는 그렇게까지 제가 선호하던 여행 지역은 아니었는데 다양한 동물과 다양한 자연을 즐길 수 있어서 이 호주를 자꾸 여행, 다음의 여행지로 선택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현상을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 자연 좋아하시고 동물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쯤 이 국립공원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우리 길찾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